지난주에 연기되었던 의총을 다시 오늘 개최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흉금을 투고 아주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정기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후반기 정기국회를 특히 예산과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패스트트랙이 예고하고 있는 이 후반기 정기국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일치된 공감과 입장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출발하시면서 의원님들께 남기신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애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과 당에 드릴 수 없어서 매우 죄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당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회의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예기치 않게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에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찬성이 144표였고 반대가 44표였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합치된 의견들을 만들어내고 대응할 때 이후에 민생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예산 국회를 잘 운영해내고 또 지난 4월에 태워진 패스트트랙의 관련 법안 3개 법안들을 11월 말서부터 12월 초까지 잘 처리해낼 수 있다는 이런 그 희망의 근거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아직 그 본회의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정치 일정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2월 2일부터 예산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나 정략을 동원해서 본회의의 일정을 잡지 않고 검찰개혁법 그리고 선거법 개혁과 관련한 이런 정치 일정에 태업을 임하거나 해방을 논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은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선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와 합의의 과정들이 됐지만 정 그것이 쉽지 않을 때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의 과정에서 공조했던 그런 협조의 테이블 이런 것들을 가동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 입법의 과제들 또 민생 예산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는 이 과정들을 진척시켜 나가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매주 1회의 의총이 열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약속드렸던 상임위 중심의 원내 운영을 위해서 해당 상임위별 간사님들이 주축이 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매주 화요일 아주 정례적으로 빠지지 않고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작은 소통의 채널은 열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더 큰 그 소통의 채널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금부터 주어지는 우리 앞에 정치 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이 끝나는 말미에 특정한 요일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매주 의총을 열고 그 의총에서 이후 전국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우리의 정치 일정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방침도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오늘 의청에서 아주 활발하고 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